경수 계획하지 않고 그냥 막 날라다녀요. 뭘 시켜도 서슴없이 해내는 뻔뻔한 용기. 아 이게 문제였어. 이곳에서 김희철 님이 탄생하셨다. 본인이 본인한테 김희철 님이래요. 누가 해주든가 지금 옆에서. 아유 여기서 끝내야 돼요. 못하겠어요. 4차원 스타들 지구를 부탁합니다. 상한 베스트 다음 주에 만나요. 영화계가 주목하는 신의 카리스마 주원 씨가 영화계 강력한 카리스마 엄태웅 씨를 만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수사본부대가 출동했습니다. 엄태웅 씨, 주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화 촬영 중이셨죠? 네. 네. 아주 특별한 영화를 찍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영화인가요, 엄태웅 씨? 예, 특수권이라고요. 네. 예, 뭐 저기 그 이 분위기가 전체적인 영화 분위기가 이래요.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도는 이 영화 특별수사본부는요, 한 살인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일명 특수본이 수사 진행 중 사건의 미신적인 배우를 들춰내게 되고 그를 밝히기 위해 숨막히는 추격전을 펼치는 범죄 영화입니다. 특별한 이유 한 가지씩. 굉장히 좀 리얼하고 예 아주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명품 배우들과 또 풋풋한 신인들이 나오는 그런 신인들 너 말하는 거야? 아니요 저랑 이제 팀인 거죠. 엄태웅 씨는 평소에 어떤 형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멋있어지는 형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멋집니다. 엄포스라는 별명이 형 없잖아요. 형 촬영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카메라에 담긴 그 모습들이나 딱 봤을 때 정말로 좀 남자가 봐도 반할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형한테 그래서 뭐 문자 보낸 적도 있어요. 반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주원 씨는 또 어떤 후배일까요? 주원이는 지금이 제일 멋있고 갈수록 좀 드레지는. 주원 씨가 갈수록 덜 멋져진다는 엄태웅 씨의 얘기는 바로요. 이렇게 애교쟁이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세상에 저기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은 너무 잘 챙기고 해서 너무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 받는 친구고 여배우가 여긴 많이 없는데 그런 몫을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심리학 박사로 또 박사님으로 나오신다면서요. 범인은 현장에서는 다정한 조언 씨지만 영화 속에서는 프로파일러로 엄태웅 씨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네요. 근데 김 박사, 군대 갔다 오셨나? 혹시 FBI에서 공익근무하던 건 아니겠지? 형사님이시잖아요. 네. 본인의 모습과 좀 닮은 점이 있을까요? 그냥 외모가 좀 형사 같은 것 같아요. 외모는 형사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포스 엄태웅 씨. 하지만 엄포스가 주춤주춤할 때도 있다는 사실. 다시 시작된 촬영, 좀 전에 말은 무색하게 엄포스다운 모습으로 더 멋지게 소화를 해냅니다. 엄태웅 씨, 무섭다는 말은 엄살이셨군요. 저희 연예가 중계 화제의 코너가 있어요. 수상한 베스트라고. 가수들을 긴장시키는 배우 탑 10을 들으셨어요. 저는 한 명도 안 나왔나요? 뽑히셨거든요. 네. 이후에 제가 어디에 나오셨는지 말씀드릴게요. 한 소절 살짝 들려주세요. 긴장하시라고.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요. 어머, 왜 이렇게. 엄태웅 씨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 엄태웅 씨도 뽑힌 수상한 베스트 그게 있거든요. 알려드릴까요? 뭐예요? 네. 웨딩 플래너들이 뽑은 빨리 장가가세요. 잘 뽑히셨어요. 그분들은 왜 그러죠? 특수본 11월에 개봉합니다. 굉장한 드라마가 있는 꽉 짜여진 영화니까요. 극장에 오셔서 예, 확인해 주십시오. 특수본!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아, 좋은 아빠, 좋은 남편, 그리고 최고의 국민 개그맨 이승훈 씨. 정말 겸손하고 멋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팬입니다. 네. 자, 내일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각별히 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끼거덕 끼거덕 거리는 소리 하나도 없이 그렇게 구렁이 턱 넘어 가득 부드럽게 날 속였지.